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감사절, 보리농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맥추감사절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벨탑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맥추감사절과 바벨탑 사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한 가지 종류의 언어만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통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언어학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하는데, 우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중부에 있는 그 우랄 산맥 있죠.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여간 그 줄기를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생겨났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여간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왜이 바벨탑 이야기를 언어 문제로 시작하시는 것일까? 흔히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하면은 인간의 교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다시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점차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날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평원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라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짓다가 이제는 벽돌과 역청, 콜타르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곧 문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과 탑을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탑을 높이 쌓는 일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도 모두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도 모두 다 흩어짐을 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무병장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져 버리는 최종 현상입니다. 죽으면은 우리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찬란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흩어짐. 돈을 많이 벌고 충세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성과 대를 쌓는 일이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이 흩어짐을 면해 보자고 하는 정말로 가련한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교만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절절매는 사람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 동분서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말로 시간을 쪼개어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펴지지 않는 살림에 한숨을 쉬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미어지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성과 대를 열심히 쌓고 있는 공사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하나로 서로 통하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도모하던 그 일들을 중단, 공사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각자의 연장통을 들고 고향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왜 회방을 놓으신 것일까요? 왜?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방하는 행동이 과연 사랑의 표현일까요? 한편으로는 야속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셔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신 것도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부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이 부자 이야기는 또 다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육체에 얘기 아니하고 영혼에게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부자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또 다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짐을 면했으니까 잘 놀고 먹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성과 대를 높이 튼튼히 쌓았다고 하더라도 창고에 가득가득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정말로 끝도 없이 창대해진다고 하여도 절대로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으며 흩어짐은 당연한 결과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또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신앙의 분기점이 됩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개입하셔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과 대를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쌓는 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시며 이 일에 구체적으로 회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살인하고 강도하는 일도 물론 나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계기로 인해서 방해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건설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1등만 들어오고 2등부터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최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1등과 2등의 격차가 심했는데 2등 주자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다 2등만 쫓아가다가 1등만 들어오고 2등이 전혀 딴 곳, 2등 이하는 딴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성과 대를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지극히 당연한 일,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회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될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흩어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흩어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흩어지지 않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에 매진하는데 아니야, 우리들은 흩어짐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딴 데다 쓸 것입니다. 예. 흩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눈에 보는 내 자신, 내 육체일 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그러나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몸도 없어지네? 예, 없어집니다. 그러나 훗날 이 흙으로 돌아간 내 육체도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예, 고린도 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번에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했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티코스 소마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푸뉴마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마주보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소마라고 하는 것, 소마라고 하는데 신령한 몸을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체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흩어짐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짐, 곧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영적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피릿, 영입니다. 근데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죠. 그죠? 라디오가 무엇입니까? 그 전파를 받아서 소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텔레비전은 그 전파를 받아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메시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는 사탄의 거짓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파괴입니다. 파괴.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 소중한 인생과 생명과 시간을 오로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기 덩어리 육체의 흩어짐을 면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T.S. 엘리엇, 사울은 잔인한 달을 쓴 T.S. 엘리엇이 있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자 버지니아 울프, 둘 다 천재 시인입니다. T.S. 엘리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개탄한 게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어떻게 그마저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데 T.S. 엘리엇은 그 깊은 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쓸데없는 지식을 쌓는 동안 사라져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고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썩어 없어진 이 육체의 흩어짐을 면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한스라는 꼬마가 어느 날 5살 때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2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 엄마가 좀 모자라는지 그것을 칭찬해 줬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예. 그 이후 이 한스는 엄마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주운 단추가 23만 개고요. 주순핀이 8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주운 돈은 2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지 단추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온 백성, 온 세계가 돈이 되는 것으로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브렉시트니 어쩌니 저쩌니 뉴스를 들어보셔 전부 경제 논리로 움직입니다. 경제 논리로. 이때 우리들이 전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돈이 얼마나 생기느냐를 계산하고 있으면서 더 넓은 엄청난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만 바라보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쾌락 모두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써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미국에서 한 오래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집에서 영어 한마디도 안 씁니다. 한마디도. 그것처럼 기러기 아빠처럼 헛된 일을 하는 사람나 없다고 봅니다. 영어만 배우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로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악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세상 누가 바로잡으면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쌓는 그 어떤 것도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돈 버는 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가 얘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삶을 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예. 그렇다면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맥수감사절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에 아주 신비한 코드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절기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모두 다 숫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칠칠이 49,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이 곧 유월절입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골몰하는 그러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이 돌입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훨씬 더 구체적인 현실로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생생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때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그 취직하기 어렵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나라, 아들 나라를 썼습니다. 비록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달라서 서로 다른 나라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는 인간이 만든 시대가 아닙니다. 탐욕을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아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볼 때 진짜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의 핵심 의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칠칠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왜 임하셨습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안 가득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방언으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죠. 그런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언어죠. 아니요, 이때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전에 참례하러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로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어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종식, 다시 말해서 흩어짐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예. 성과대를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된 언어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가 돼. 첫째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그 어떤 세상이어도 다 이겨냅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만 좋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니요. 성과대를 쌓는 일하면 흩어지고 싸우고, 그죠? 동주하고 동빈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네, 형제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의 진보의 열매를 바치는 날이 곧 오늘입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은 얼마나 삶이 나아졌느냐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내게 얼마나 맺혔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섰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섰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겼어도, 완전히 망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아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샤가 무엇입니까? 지구 한 묵종.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행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기쁜 뜻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가 이에 순종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열정이 송축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연애해 보십시오. 그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 있죠. 그것이 바로 송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이 꿈틀대고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송축은 신앙 여정의 시작이며 종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도 역시 감사와 송축입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과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날로 더하게 하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안을 주시고 그분이 오시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날이 복된 인생으로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큰 덕을 끼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